여기는 해발 1500m입니다. 아니, 숙소를 잡고 보니까 너무 산골짜기인 거예요. 와, 그걸 왜 눈치를 못 챘을까? 도착했더니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 그냥 완전 그냥 산동네. 산동네도 이런 산동네 없습니다.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여기가 풍경은 좋아. 뷰 엄청 좋지. 여기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주방 시설 진짜 좋고 식기세척기는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여태까지 갔던 중에 식기세척기 없었던 숙소가 한 군데도 없었어. 한 군데도. 다 있어 이제 기본이야 이게. 그리고 식기류도 진짜 잘 돼 있고 냉장고는 좀 미니미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실. 화장실도 엄청 깨끗한 이 유럽 특유의 건식 화장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자고 있는 방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편하고 저는 잘 때 옆 사람이랑 최대한 터치가 없어요. 잘 자요. 오빠도 똑같아요. 저랑. 똑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했는데도 옆에 사람이 없어. 이게 하루에 22만 원이거든요. 스위스 치고는 되게 싼 거예요. 스위스에서 20만 원대 정도 숙소면은 좀 이용하기 좀 불편한 숙소? 그리고 내부가 막 낡았어. 낡았어. 옛날식의 집. 근데 이렇게 산골짜기인지 몰랐지. 그치. 여기 얘기해드렸나? 해발 1500m예요. 1500m. 아니 사실 그 스위스 숙소들이 다 산골짜기 있어요. 있는데 해발 1500m인지는 몰랐지. 진짜 올라올 때 엄청 꼬불꼬불 올라오면서 협곡의 저 밑에 마을 사람들이 막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올라왔어. 와 진짜 길이 험하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동네에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저녁 6시 정도 되잖아요? 불 다 꺼져. 여기 깜깜해지면 차 타고 올라오지도 못하겠던데. 근데 분위기는 좋아. 분위기는 좋지. 조용하고. 근데 여기는 좋은 점이 땅이 남아 도나봐. 이 주차장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게. 동네 딱 봐도 굉장히 고요해 보이죠? 실제로 고요합니다. 여기 자전거 파는 데인가? 와, 이 동네 자전거를 팔아? 확실히 약간 고지대다 보니까 조금만 오르막길 걸어도 약간 숨이 차는 게 느껴져. 맞아 나도. 저기가 이 동네에 있는 유일한 슈퍼마켓인데 비싸.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저희 오늘 외출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장을 좀 보려고요. 맞아. 여기는 주변에 진짜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으려면 아예 저 다른 동네로 가거나 집에서 해먹거나. 그리고 이 동네 내리막길 내려가서 일반 도로를 만날 때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 또 도대체 어떻게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곤돌라 타는 데가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마을버스처럼. 마을버스 느낌이야. 20분에 한 대씩 있어. 무슨 버스 있듯이. 맞아. 저기 집 보셔요? 진짜 혼자 사신다 저분은. 저 봐. 뭐야 저지? 일단 좀 이따가 차 타고 내려가는 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녁 되면 몇 시에 불이 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외신엔 호수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 거기 호수 진짜 작살나. 진짜? 기대해도 좋아. 오늘 저기 뭐야 하이킹을 좀 할 예정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이킹 할 때 좋은 복장입니까? 이 가죽? 그럼요. 좋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왕복 차선입니다. 일방 통행 아니에요. 저기 다리 보이세요? 저기 다리? 아니 대박이네. 저기 사람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엄청 아찔해. 근데 저걸로 옆마을로 넘어가나 봐요. 와 진짜 신기하다. 잠깐만 문 열은 거 맞아요? 저 마트? 닫았나? 아 문 닫았네. 닫았어? 아 큰일 났네. 저 점심을 못 먹었단 말이죠. 이걸로 점심을 때우려고 했단 말이죠. 이거라도 먹어야 돼. 아우. 달달. 유럽이 내가 봤을 땐 다이어트하기 딱이야. 쿱! 마트다. 가보자. 갈까? 그래. 대박이야. 15.9? 아씨 더럽게 비싸네. 이런 거 사자. 그래. 4.95짜리 하나. 엄청 저렴하네. 됐다 이 정도면. 근데 또 뭐 어차피 빵 많이 안 먹잖아. 점심 한끼 샀는데 무슨 13.5프랑이야. 하리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왜냐면 1.95프랑. 저 산꼭대기에서는 이게 3.5프랑.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야. 1.5배 차이 나네.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에서 외신엔 호수까지 2시간? 2시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되게 흐려요 지금. 근데 그쪽은 또 흐리지가 않아요. 스위스 날씨가 나오는 앱이 있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나와 지역별로. 그래서 스위스 여행은 날씨가 거의 90%잖아요 이걸로 날씨를 좀 확인하면서 여행지로 가는 거죠. 아직 51분이나 더 가야 돼서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이 아무 맛 안 날 것 같은 이 빵을 한번 먹어보려고. 800m 앞에서.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맛있는데? 그지? 맛있는 거 같지? 아 이거 두 개 살걸. 뭐야 여기는? 갑자기 서부 영화다. 어 뭐야? 나온다 누구 나온다. 누가 총 들고 나온다. 그거 알지? 신발은 무조건 롱 장화 같은 거 신어줘야 돼. 통행료 27프랑. 띠용용용용. 여기는 지금 기차 때문에 서 있는 건가? 약간 90년대 우리 그 시골 가는 길 같다. 그때 다 차에서 내려서 저렇게 막 쓰러뜨렸잖아. 아 저렇게 차를 싣나 보네 기차에. 저 지금 기차에 실려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싣고 있는 거야 지금. 와 천지 비싸더라. 어, 비싸기도 하고 여기 무슨 안내판을 주셨는데 침착하세요. 차 안에 머물며 직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르세요. 지시 없이 열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열차 안 탈 건데 왜 이런 걸 줬어? 이랬는데 뭐 이런 걸 몰랐지 우리? 나 왜 몰랐지? 어머 진짜야? 지금 우리 그런 기차에 몸을 실은 건 거야 한마디로? 어 그런 거 같은데? 살다 살다 별의별 걸 다 타보네 정말. 이런 건지 몰랐어요. 어 아까 트럭 차들이 대기 중이에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는 못 살아.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 겁나 귀여워. 귀여워. 머리가 하얄수록 더 귀여워. 흔들려. 어머! 간다. 아 진짜 가는구나. 와 이 자체가 기차였던 거였구나. 별의별 운송수단이 다 있네 진짜. 저희는 진짜 모르고 왔어. 몰라도 이런 거 타고 가는 데는 별 문제 없구나. 어 터널 들어간다. 이게 웬 해상특급이야? 어 기차 여행이다! 어, 어 뭐야 깜깜이. 맛있네. 뭐야 왜 끝났어? 계속 달리니까 무섭네. 폐쇄공포증 있거나 막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 절대 이거 타시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와, 아마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빵은 잘 먹죠. 빵이 맛있니까.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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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 라님 살았어. 어 마테오른 아니에요? 어디 좀 뾰족하면 마테오른이래. 너무 재밌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 저 곤돌라 있네. 저희가 샤모니에 있다 왔잖아요. 사실 높은 산은 샤모니에도 많아. 근데 여기가 다른 점은 이 들판입니다. 이 들판이랑 산이 되게 조화롭네. 아 파킹도 너? 3시간? 3시간이면 되려나? 외신엔 원웨이지. 어 어덜트. 주차 티켓을 안 올려놓잖아요? 벌금 폭탄 맞습니다. 가자 김 작가. 그냥 갔다 됐다 하면 그림이요. 왜 좋은 카메라 왜 사는지 알겠어. 어, 그 막 대포 카메라 메고 다니는 어. 할아버지들 있지. 어. 너무 이해가 가. 아무도 없어 오빠. 아무도 우리 둘이야. 없어. 어? 오빠 저거지 마테오른. 아니라니까. 아니야? 생각보다 되게 높이 올라가네. 와, 저 빙하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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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여러분들도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와 드디어 나왔다. 오마이갓. 야 이런데 어떻게 호수가 있냐? 참. 이거 지금 산 속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래? 아니 여기서 어떻게 커피를 팔아? 아 여기 숙소도 있나 보네. 오마이갓. 아 배도 타는구나. 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빵 사서 차에서 먹길 잘했어. 그치. 아니었으면 여기서 사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분명히 돈 10만 원 썼을 거야. 분명히 썼다. 어.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와 귀여워. 어머 앉았어. 너무 귀여워. 키워줄까? 안녕. 웃지래.
렌탈 30분에 18. 25,000원 정도. 타자. 아, 카드 되네. 어, 되네? 어. 15번 버트를 16시 20분까지 반납하면 됩니다. 되게 무거워. 되게 무거워? 어. 일단 절로 가야 되니까 어. 오른쪽을 저어. 그지? 상식적으로. 어. 우리는 상식적으로 행동한 사람들. 이거 뭐야? 배에 물 새면 물 퍼내는 바가지인가 보네? 그렇지. 그렇지. 됐어. 와, 이제 절로 가는 거야, 이제는. 어. 자. 그렇지. 그렇지. 봤지, 봤지. 이렇게 밀어. 밀어. 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어. 언니 원. 아, 혼자 오케이, 하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한테 걸렸다. 방향을 틀고. 오빠는 경치를 볼 틈이 없겠다, 그지? 아, 이제 좀 적응했어. 적응했어? 아, 지금 제가 보는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이러고 물에 떠있다니요. 뭔가 다리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막 다리를 그렇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 어, 잠깐만. 저 사람 왜 이렇게 잘해? 거의 무한도전인데, 저 아저씨? 저 아저씨를 봐봐, 참고하자. 어, 저 아저씨 뒤로 가. 아, 뒤로 가야 되는구나. 오늘을 기억해요. 그래요. 와, 난리 난다, 배경. 어쨌든 오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뭔지 알아? 둘 다 수영을 못 하잖아. 이게 있어. 죽진 않아. 어기야 디여차. 오빠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아니야. 아니, 내가 개인 타자 그런 거 같아. 아이고, 이런 데서 뭐 그래도 타보고. 그래, 언제 이래봐. 어, 방향 감각이 좀 있네. 해서 그렇지. 누워 하고 누워. 응. 웃고 누워. 방 좀 채워야겠다. 왜 그래요? 거기 구멍 났어요. 호수 한가운데서 초콜릿 먹어보긴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 야, 진짜 그림이다. 완전 360도로 산이 없는 데가 없어. 전체 산이야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유명한 관광지일 텐데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보존이 잘 돼 있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계속 여유 있게 수다 떨면서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4시 20분 반납인데 5분밖에 안 남았어. 힘내라. 저 자리에 딱 맞게 되는 데만 한 3, 4분 걸려. 방향 좋아. 이대로 직진이야. 후회합니까? 이거 타신 거? 아니요, 후회 안 합니다. 앞니 8개가 말해주고 있네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재밌어. 재밌어? 오늘 너무 좋았다. 이 산 잘 있어. 여러분들도 오시면 한번 타보세요. 완전 추천합니다. 저 가운데 떠서 사진 찍을 때 진짜 기분 좋았어요. 오빠 대박이야. 주차의 신이야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 봤어 나 여기서. 와, 짱 잘해, 짱 잘해. 오, 굿, 굿.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오빠한테 괜히 미안하네. 저 아저씨 되게 리모컨이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지시를 겁나 해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내리세요. 너 저 아저씨 강아지지? 아까 다 봤어. 체력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3분의 1? 예, 예. 어떻게 오빠 우리 이제 막 올라가야 돼. 그러네. 큰일 났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1583m? 우리 집. 근데 그래봤자 우리 집. 저희 집 높이 지금 전희 집이 1500이에요. 와, 돌아가는 길도 이쁘네. 이제 360도 안 이쁜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일몰이 몇 시라고? 7시 28분이거든요. 한 7시 한 50분까지는 깜깜하진 않아. 그 전에 집에 무조건 도착해야 돼. 장도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해 떨어지면 못 올라가겠더라고. 길이 엄청 위험해. 밑에서 차를 자야 돼, 그냥. 차에서 자야 돼. 야, 웨딩 촬영하러 여기까지 왔어? 사진 하나 끝내주겠다, 그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이쁘네. 와... 귀여워. 여쭈니까 너무 이쁘다. 아무튼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강아지도 만졌다. 이런 고산지대에서 강아지를 만지다니. One way, don't. 44. 와, 이거 와. 내려가는데 44라니. 세상에. 현실에 부딪혔다 또. 아까까지 겁나 기분 좋다가. Do it for science. Yeah, do my favorite. 아, 이게 마지막인가봐. 이거 지금 내려가는 데만 65,000원 쓴 거야. 바로 내려갈 거야. 왔다 갔다 통행료가 54야. 54. 대박.
얼마야? 178. 26만 4천 원. 이게 스위스입니다. 나갔다 하면 20만 원이야 그냥. 아, 맞아. 화장실 가는 길이 이렇게 이쁘다. 그러니까 이 꽃봐. 근데 나는 마지막에 강아지 만난 게 제일 좋았어. 제일 좋았어. 주차 아무 일 없지? 어, 아무 일 없어. 이제 마지막 미션. 장을 보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올라간다. 이것만 잘하면 오늘 하루는 끝. 어, 갈 때도 그 27프랑 내는 건가요? 27, please. Thank you. Bye. Thank you. 기차에 차를 실는 값인 거네 이게. 어떻게 본 거지? 그지. 여기 지금 빨간 불이 딱 켜져가지고 서 있었거든요. 이게 딱 바뀌면 이 줄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저절로 내 몸이 기차에 실려 있어. 딱 우리 앞에서 끊겼어.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한 20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집에 도착하면 해지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마트 도착이 6시 18분이잖아. 이대로 갔을 때 갈 수 있다. 마트가 몇 시면 되는지 봐야 돼. 와, 6시 반에 영업 종료다. 마트가? 어. 와, 여기는 못 가겠네. 아, 집에 먹을 거 토마토밖에 없는데. 와, 여기 마트들은 다 6시 반에 영업 종료네. 큰일 났다. 마트는 어차피 못 들리네. 집으로 가, 그럼. 집으로 가야겠다. 장은 내일 봅시다. 내일 보자. 동네 마트가 일찍 문 닫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갑자기 마트가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로 와버림. 아, 장 볼 수 있겠다, 오빠. 그래,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얘 뭐야? 1.5프랑. 좋다. 브로콜리 172. 아, 172. 1.45. 1.45.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살만한 거 있어? 나는 부자다? 뭐지? 봉투 세트인가? 어, 되게 무겁네? 세트인가 보다. 어? 다 들었나 보다. 어? 이런 거 약간 찹스테이크 아니에요? 이런 거 맛있겠다. 어? 이런 거 좋다. 17.9. 와, 엄청 와. 비싸네. 앞다리살인 거 같은데 7.8. 오, 그래? 300g에 거의 한 9,000원 한다. 너무 맛있더라고. 어, 이거 집어가자. 가는 길에 먹어버릴까? 어, 아까 그 빵 없었다. 무맛. 무맛빵. 근데 이것도 맛있었어. 이것도 맛있어. 겁나 맛있어. 내일 아침에 먹게? 뭐, 몰라. 언제 먹든지. 신라면이다. 오빠, 미쳤다. 어떻게 살까? 2천 얼마? 하나 2천 얼마? 2천 얼마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유럽에서? 두 개 사, 두 개. 두 개 살까? 어, 이거는 일단 쟁여야 되는 아이템이야. 어머, 웬일이야? 2.3은 나쁘지 않네. 우와, 이거 하나씩 사갈까? 살래? 매운맛이 이거, 그립다. 이것도? 이것도 살까? 칠리도? 아니, 이거 면 삶아서 그냥 이거만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나. 얼마나 왔습니까? 110프랑이면 15만원. 15만원? 어. 어, 근데 15만원 왠지 왜 이렇게 싸게 느껴지냐? 얼추 그냥 봤을 때 한 6, 7개 정도 되거든? 아, 그래? 우리 산 게? 어. 그러면은 돈을 왜 그냥 아낀 거 같냐? 그러니까? 주차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어, 빨리 그래. 짜져줘야 돼. 어. 여기 30분밖에 못 되거든요. 야, 30분이 난 되게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오는 거 성공! 성공! 휴! 간다, 집으로. 수고했다, 제군. 오늘 고백을 드리자면 급발진하기로 했어요. 신라면 겉면 3개 있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 그거 먹을 겁니다. 진짜 못 참겠다. 아, 제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이 날인 것 같아요. 그냥 먹어버릴게요, 그냥. 지금 시간 저녁 8시 50분입니다. 동네가 깜깜하죠? 불 켜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귀여워. 오늘은 퐁듀 해 먹으려고요. 스위스 퐁듀. 사 먹으면 비싸니까. 직접 해 먹는다. 그리고 오늘 하늘 진짜 맑아. 하늘 파란 거 보이세요? 그리고 눈이 왔어요. 저기 눈이 원래 없었는데 엄청 눈이 쌓였어. 여기도 원래 눈 없었거든요? 저기 뒤에 있는 거 저거 설산이에요. 부엌. 그럼 여기에 불이 붙어요? 이 젤리에? 이 스위스 해발 1500m에서 먹는 퐁듀. 진짜 저기 산에 가봐. 얼마야? 10만원? 우리 이거 얼마 주고 샀어? 2만 얼마 주고 샀어? 2만 얼마 정도 주고 샀어? 빵 얼마 주고 샀어? 1000원 주고 샀어. 아니, 불을 붙여야 되잖아. 어떻게 붙여? 이렇게 하면 아 뜨거울 텐데. 아, 여기다 불을 붙여서 던져? 치즈를 넣고 중간 불로 계속 저으면서 몇 분 동안 끓입니다. 이봐. 오잉? 완전 고체에 가깝지. 버터 아니에요? 어, 어. 약간 물. 와, 와, 와. 일단 해. 이게 바로 스위스 퐁듀입니다.
뭐하는 거죠? 어, 불 붙었다, 붙었다. 붙었어? 어, 붙었어. 꺼졌나? 아니, 불꽃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불 붙었다. 아니, 아니, 진짜로 붙었어. 이거 언제 끓어? 불이 올라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를 한번 끓인 다음에 여기서 열을 유지만 하는 건가? 이거는 그냥 이게 지금 고체거든? 그냥 이대로 그냥 익히면은 녹는 게 아니고 굽힐 것 같아. 오, 와. 이거 있다, 계란찜. 무뼈 닭발 하나 추가해요. 이렇게 녹는구만. 야, 이거 진짜 짜겠다. 짤 것 같아. 어, 엄청 짜겠어. 나 배고프다. 어, 이 감자는 너무 졸여지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 감자 조림 하는 거 안식이에요, 오늘. 이거 뭐 간장이라도 좀 풀든가. 오, 무덕해가지고. 어머, 늘어난다, 늘어난다. 웬일이, 어떡해. 어머, 완전 지금 용암 같아, 오빠. 여기 손 담그잖아? 바로 손 잃어버린다, 진짜로. 간다, 싸우자, 이기자. 화이팅! 화이팅! 야, 미쳤다. 이거 완전 스위스 박장스. 근데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재밌다. 자, 손님 퐁듀에 찍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사이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오!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이렇게 먹는 거야? 어떻게, 나 떨려. 나 먼저 먹을까? 아, 확실히 짜고, 짜고 짜. 뭐가 이렇게 짜? 근데 맛있다? 맛있어? 어, 짜. 짠데 고소해. 진짜? 스위스 사람들이 이거 왜 먹는지 이해가 가? 이해가. 스위스가 춥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다 극단적인 거야. 짜게 먹어야 견딜 수 있나? 짜게 먹어야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찍었다, 지금. 어우. 그래도 짜? 아, 한 3초 씹으니까 되게 짜네. 근데 뭔가 특유의 맛이 느껴진다. 특유의 맛이 있어. 짬 속에 고소함이랄까 이런 게 있고 그 치즈 그 고유의 향이 코를 팍 하고 튀어나와. 맞아. 오빠 감자 해봐. 아, 냄새 왜 이렇게 중독적이지? 그냥 약간 중독성이 좀 있어. 강아지 발냄새처럼 계속 맡게 되네. 어이, 괜찮은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 스타일이야. 감자하고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짜서 막 물켜는 그런 짠맛이 아니야. 그런 짬이 아니고 희한한 짠맛인데 기쁜 짠맛이야. 그러니까 고향의 짠맛. 시골 짠맛. 한국 사람들이 퐁듀 먹으면 맛있단 말은 못한대요. 대부분이 맛없다고 하더라고. 짜고 뭐 왜 먹는지 모르겠다. 아니, 오빠 지금 얼마를 번 줄 알아? 스위스 가면 어디 뭐 해발 몇천 미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레스토랑에서 시켜 먹어. 한 6만원인가 하더라고 이게 퐁듀가. 아, 퐁듀가? 생각보다 싸네. 어쨌든 6만원. 그런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또 얼마야? 10만원이야 돈이. 16만원은 줘야 먹는 거를 지금 우리 집에서 먹은 거야. 저희가 사실 스위스 와서 몇 군데 안 갔거든요. 뭐 통행료며 곤돌라 비용이며 다 비싸. 그냥 말도 안 되게 비싸. 그냥 집 밖으로 나가면 기본 10만원에서 20만원은 그냥 써요. 20만원 그냥 씁니다. 밥 안 사 먹었을 때. 그리고 또 스위스는 곤돌라를 타지 않으면 볼 게 없어요. 어디 못 올라가요? 토마토 좋네. 토마토로 도전. 토마토가 제일 낫네. 그래? 스위스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토마토랑 이거랑 먹으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와인 안주 같아요. 카프레제 맛이랑 똑같아요. 이 빵은 이거 뭐 사람 먹으러 만든 거야? 뭐해? 모형이야? 아니, 무슨 왁스로 만들어 놓은 거 같다. 가짜 같아, 빵님. 죄송한데 치즈 한참 남을 것 같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 지금 오세요. 등 따뜻해. 햇빛 너무 좋아. 홍대호 보고 풍경이 너무 예쁘다. 저기 곤돌라 움직이는 거 보여? 저기 산 꼭대기. 곤돌라가 뭐 없는 데가 없다. 다 연결.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어. 곤돌라 타고 한국까지 가겠다, 이거.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두 개만 준비를 해왔거든요. 요것만 있으면은 커피 내려 마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커피하고 여과지는 여기서 사면 되니까. 무슨 일 있어? 쟤 치즈를 먹어. 야, 너 스위스 고양이 맞구나. 서서 찍어 먹고 있는데 뭐가 펑 소리가 나서 봤더니 뛰어 올라와서 먹었어. 아니, 이 집 고양이거든요. 여기 윗집 고양인데. 아이고, 따뜻하다. 난 여기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원래 목적지가 있었는데 가다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해가지고 내렸거든요. 여기가 지금 산 정상이에요. 저희가 엄청 꼬불꼬불 올라왔거든요. 이 가게도 예쁘고 이 호수도 맞아. 예뻐. 너무 예뻐. 여기 예쁘다. 너무 예뻐. 여기 사진 찍을까? 와. 동화 같아. 사람들은 지금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엄청 산꼭대기예요. 진짜 산꼭대기야. 하리보 왜 들고 왔어? 어? 아니요. 맛있어서. 일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조심해 계단. 진짜 365도로 다 이쁘네. 와, 가슴이 뻥 뚫린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아, 뭔가 막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나도, 느낌이야. 나도 야호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있냐.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 조심해, 이거 넘어지면 사망이다 이거. 사망. 와, 말도 안 된다. 너무 멋있다. 아니, 내비게이션에 호수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저 밑에 있는 호수인가? 그랬는데 여기 호수가 있어. 뭐야? 절로 올라가신다. 대박. 절로도 갈 수 있어? 가볼까? 가보자. 가보자. 아이, 하리보 왜 들고 와가지고. 진짜. 눈이다. 갑자기 뭐야? 눈이 여기 왜 있지? 와, 길이 위험하네. 옆에 잘 보고. 동지언니는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어?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와. 안 끝나요, 호수가. 계속 연결돼 있어. 이 자동차로 여행하면 이런 게 좋아요. 그냥 이쁜 게 나오면은 그냥 바로 멈춰가지고 보면 돼. 와, 다 보세요. 진짜 이쁘다. 와, 가슴이 좀 뚫렸어. 뚫렸어? 뻥뻥 뚫. 우리 정상이다. 우리가 무슨 구조자나 하지 않았지? 가보자. 뭐 있나? 어? 어? 마법! 마법이다! 어머, 마법이 여기서 보다니. 어머, 안녕? 너무 귀여워. 아시죠? 너 살아있는 거 맞아? 어, 귀여워. 야, 너 겨울잠 잘 시간 아니야? 어? 아니, 마멋이 9월부터 3월까지인가? 2월까지인가? 어. 겨울잠 자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왜 나와있지 얘는? 그러니까 잠을 좀 늦게 자나 보다. 얘. 안녕? 얘가 사이즈가 좀 큰 산토끼만 하다. 마멋이 우리 완전 행운인 것 같지 않아? 완전 행운이다. 한국에 있었으면 로또감인데 지금 오빠한테 완전 꽂혀가지고 오빠를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쳐다 보네. 오빠 근데 큰일이야. 왜? 내비상에 내려가면 호수가 또 있었거든. 거기도 이런 거 아니야? 일단은 우리 목적지로 가자. 그럴래? 쳐봤는데 여기가 관광 명소 4.6점이고 여기 구글 사진에도 마멋이 있어? 마멋이 있어. 오빠, 마멋 겨울잠 자는 거 완전 개뻥이다. 아, 진짜? 볼래? 눈 속에도 있다. 와, 햇살 봐라. 난리 났다. 이거 봐. 어머, 완전 민초단이야, 색깔이 오빠. 이거 좀 물 같지가 않고 얼음 같아요, 막. 우와, 이거 무슨. 매끈하다. 어, 목 스케이트장 얼은 것처럼. 아, 혹시 입장료 있나 또? 여기 지금 이름도 모르고 왔어요, 저희. 구글 지도에 그냥 인상적인 호수길? 이게 있길래 그냥 찍고 와가지고 여기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와, 입장료가 있었어. 두 명에 20프랑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케이블카를 안 타서 좀 적게 먹혔다. 이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돈 받을만 해. 잘 해놨잖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네. 우와. 이렇게 길어? 엄청 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계속 있다고 설마? 계속 있네 길이? 아니, 이러다 집까지 가겠다 이거. 1.4km 왕복할 수 있을까? 1.4km? 1.4km 왕복이면은 한 40분? 아, 왕복하자 그럼. 아, 좋아. 스위스에 있었던 날 중에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이. 오늘 제일 좋다. 지금 여기가 기온이 19도, 20도 정도 돼요. 돌아다니기 딱 좋아, 사실은. 아니,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프랑스에서도 느꼈거든요? 프랑스, 스위스는 공중 화장실을 가도 화장지가 다 오겹이야. 근데 여기는 나 스위스에서는 한 번도 돈 내고 화장실 들어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치, 나도. 아, 이 길을 이렇게 걷는 거구나. 물 색깔이 진짜 물감 같아. 그 왜 그 미술 시간에 물감 뭐 이거 칠하다가 물에다 풀고 이거 칠하다 물에다 풀고 하면 나중에 이런 색깔이 되잖아. 그 물. 어, 뭐야? 굴로 들어간다. 아, 왠지 이거 굴 딱 나가면 진짜 이쁠 것 같아. 그래? 어, 야, 떨린다.
너무 신비롭대요. 뭐가 이렇게 높아. 깜짝 놀랐네. 우리 갈까? 어, 가보자. 왜 아무도 안 가지? 오빠, 여기서 봐야겠다. 신비로워. 와. 와, 이게 영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네. 울린다, 와. 울려. 와, 여기 이래서 돈을 받는구만. 와, 계속 연결되는데. 와, 작살난다. 아, 무서워. 와, 좀 쫄려. 여러분들 지금 이 높이가 엄청 높아요. 와. 와. 와, 진짜 멋있다. 내가 사진 한 장 찍어줄게. 너무 재밌다, 여기. 진짜 신기하다. 이거 봐, 또 나왔어. 와. 와, 진짜 끝도 없네. 아니, 이 길이 1.4km라는 게 너무 안 믿긴다. 물 떨어진다. 와, 물 겁나 떨어지네. 이 사이로 카약 같은 거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 되게 재밌겠다. 그치? 키 큰 사람들은 좀 약간 불편하겠다. 그치, 약간 숙이게 되네.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실사판이야. 맞아. 진짜 돌이지? 그래, 돌이야. 어, 진짜 돌이네. 당연히 진짜 돌이지. 진짜 돌인지 의심하는 사람 여기 지금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어. 와. 폭포가 엄청 세요. 와. 뭐 설정만 있으면 바로 걸어버리네. 짜잔. 오빠 초코 쿠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어, 나 좋아해요. 과자 집을 때 보면은 거의 항상 초코 쿠키야. 일단 초코가 들어가야 저는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1km 넘게 온 것 같은데? 와, 이쁘다. 들어가서 뭐 한 잔 마시고 갈래? 아니? 어, 그래. 너무 생뚱맞게 보잖아. 봐봐. 와. 너무 예쁘지? 오, 되게 이쁘다. 나 찍어줘. 응, 찍어줄게. 하나, 둘, 셋. 멋있다, 젊은 사람이. 하나, 둘, 셋. 어우,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왜 이렇게 짧아? 저게 그거 아니에요? 엄청 자연 보면서 막 가는 건데 되게 비싼 열차. 오늘 노을 작살나겠다. 얘가 지금 상체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하체는 뒤에 있나? 아, 없네? 상상력이 풍부하셔. 아주 순수하고만. 오늘 구경 잘했다? 어, 진짜로 너무 잘했다. 아, 산책 쫙 하니까 좋더라고요. 길이 은근히 길잖아요. 왕복하면 2.8km 정도 되니까.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길이 좁아서 이게 둘이 막 나란히 이렇게 꽁냥꽁냥 못 가요. 일렬로 걸어야 돼. 집에 가는 길에 목표가 생겨가지고 리들이나 아니면 쿱 이런 마트가 나온다 바로 뛰어들어가서 오늘은 신라면을 사수할 거예요. 지금 너무 매콤한 국물 너무 먹고 싶어. 지금 우리 낮에 먹은 거 솔직히 그 뭐야 치즈 늘어나는 거. 아, 퐁듀. 밥 먹은 거 같지가 않달까요 진짜? 배고파 죽겠어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 1차 목표가 신라면이고 2차 목표 삼겹살. 어? 그것도 괜찮다. 두 개 다 있으면 삼강오륜인데? 삼강오륜? 아 뭐지? 삼합? 일석이조. 일석이조. 마트를 찾아라. 아 근데 가는 길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오다가 봤냐고 마트를. 못 봤잖아. 말이, 그치? 아, 안 되는데. 마트를 발견했고 문도 열었습니다. 오는 길에 마트가 다 문을 닫았었거든요. 아 제발. 알고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왜 불을 켜놓고 문을 닫아. 집에 가서 있는 거 그냥 먹자. 그래. 그래도 그 음식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자.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못할 뻔했어요. 그죠? 그쵸? 파이팅 한번. 파이팅. 아. 어? 케이블카 올라온다. 올라온다. 빈차요? 빈차네? 예약인가 보다. 홀 때렸나 봐. 데리러 가는 길인가? 빨리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밥 먹자. 결국 라면을 얻지 못했지만 집에 가서 있는 거 먹으려고요. 말 시키지 마시고.
아침밥을 먹고 이제 좀 집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저희 스위스에서 설산을 보고 온천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몸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긴장돼요 지금. 얼마나 산이 예쁘게 보일까. 아, 스위스에서 수돗물 그냥 따라가지고 마셨어요. 당연히 물이 좋겠거니 하고. 근데 우연찮게 어제 스위스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스위스에서는 원래 물을 사 먹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운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몸을 풀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빠도 운전 많이 해서 좀 피곤이 쌓였지? 내 핑계 대지 마. 아, 목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거 먹다 보면은 저는 꼭 두 개 먹잖아요. 그럼 하나가 밖에 나와 있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맨날 이런 거 삼킬 때마다 엄청 긴장을 해. 비타민 좀 먹을려? 잠깐만. 맨몸에 남편 등장. 비타민 전달. 타잔이다 타잔. 아니 근데 진짜 오빠는 벗은 몸이 닮은 게 있어. 조각상 닮았는데? 이탈리아에서 우리 봤던 거 있잖아 오빠. 아유 또 잠궈놨네. 아. 죄송합니다. 맨날 문을 잠궈놔가지고. 오늘의 날씨. 제가 날씨 좋다 그랬죠? 짠, 너무 좋죠 날씨 오늘. 얘들아 잘 있었어? 꼬꼬닥. 응? 어? 쟤 이상하다 행동이. 땅을 팠어요 쟤. 알 낳고 있나 보다. 대박 알려줄 거야? 뭔데? 계란 낳고 있어. 어? 진짜? 어 일로 와봐. 그러네. 그지? 어, 그러네. 낳고 있는 거 같지? 오늘 온천 안 가도 되겠어? 경로를 바꿨어요. 아니 온천이 사실 스위스가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대체재로 가는 곳이에요. 막 비 오는 날 이런 날. 맞아.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이 이렇게 청명한데 온천을 가려니까 또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미련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멋 보는 거였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직접 거기 풀려져 있는 마멋 보는 거. 걔네한테 먹이도 줄 수 있어요. 그거 보러 가려고. 기다려! 마멋 본다고 아주 한껏 멋을 냈네. 마멋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했어. 색깔도. 내가 오늘 목표가 있어. 뭔데? 마멋이랑 이렇게 안고 사진 찍기. 마멋이랑 안고 찍는다고? 네. 할퀸 당한다. 아 뭐야 걔 할퀴어요? 앞니로 깨물어버리지. 내가 더. 근데 코카하고 마멋하고 되게 헷갈려. 코카는 애가 웃는 상이고 마멋은 애가 영혼이 없어. 아 그래? 어. 날씨 너무 좋아. 다친다. 마멋을 만나기 1분 전. 아, 저렇게 돼 있구나. 와. 당황하지 않고 티켓을 뽑쥬. 빅5 이런 거 끊어갖고 놀이기구 겁나 많이 탄 것 같네. 어, 저렇게 눈이 많은데 마멋이 있을까? 추워서. 이 동네가 되게 독특한 게 주차장을 통과해야지 이 마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땅이 습해갖고 이렇게 올려서 한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 약간 민속촌 느낌인데? 너무 조용한데? 여기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스팟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최초 공개해드릴게요. 산이 진짜 거대하다. 와. 레오! 알았더니 거리를 낚으면서. 먹을 데가 없냐, 근데 뭐. 그니까. 아, 배고파. 와, 오빠,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줄래? 그래? 이렇게 산 나오게. 그래? 어. 사진 찍으라고 이거 있는 어, 거 아닌가?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이쁘다. 어, 잘 나왔어. 지겨워? 어? 사진 찍어주는 거 지겨워? 내가 언제 지겹다 그랬어. 나만 스키가 없구만. 다 스키 들고 다니네. 아 마을이 이쁘다. 너무 이쁘지? 어. 아무래도 스키 훈련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정말 신기해. 86. 96프랑. 96프랑이 그냥 뭐 14만원 정도 되네. 내가 마멋 밥 주려고 아. 이렇게 이 돈을 쓰고. 와 우리도 지금 굶고 있는데 이제 마멋 밥 주러 가고 있다. 아무도 없다. 지금 뭔가 약간 쎄하다. 쎄하다. 어. 케이블카에 마멋들이 있었어. 아니 아무도 없어 이제. 저기서 일하는 사람도 뭐 하다가 얘네들 뭐야 약간 이런 눈빛을 쳐다봤어. 기다려 마멋아. 내가 맛있는 거 줄게. 5월 되면 마멋들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긴 한데요. 좀 부지런한 애들은 11월까지 잠을 안 잔대. 우리는 오늘 부지런한 마멋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네. 자, 여기서 밥부터 먹자. 망오식어 먹어. 와, 빙하 봐라. 너무 멋있다, 오빠. 진짜 멋있다. 아, 근데 망오시 어디 산다는 거예요? 아, 저 망오 포인트 저기인가 보다. 어떻게 떨려? 아닌가? 여기가 지금 레스토랑인가? 그런가? 나 이렇게 동그랗게 마멋들이 살고 있는 거야. 어, 마멋 캐럿 판다. 팔아? 아, 귀여워. 야, 유프라임은 사람 밥값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당근이랑 땅콩 같은 거를 파나 봐요. 이걸 사서 줘야 해. 마멋이다. 마멋이 있어. 있어? 희망이 있다. 여기 지금 자리 밑에 있어. 마멋 나도 보고 올게. 나 마멋 자세히 보려고 저 안경도 끼고 왔어요. 마멋이야? 토끼 같아. 어머나, 안녕. 너무 신비롭다. 너 왜 거기 있어? 더워서 그런 거야? 그늘이라서? 아, 귀여워. 이 마멋이 한 30분 이상 교감해야지 사람 손을 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스위스 첫 외식입니다. 어머! 그지? 지금 내가 어머 해서 지금 다 쳐다봤어, 사람들. 아니, 진짜 처음이에요? 첫 외식이야, 이거. 너무 푸짐한데, 저 무슨 치킨 윙 같은 거 시켰는데요. 진짜 너무 푸짐해. 많이 나왔어요. 햄버거도 푸짐하고. 진짜. 맛있게 드시와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얼마 전에 치킨 먹고 싶다 그랬잖아. 프렌치 후라이가 왜 이렇게 날씬해? 맛있어? 응. 오, 맛있다. 와구와구. 역시 뭐든지 굶고 난 다음에 먹어야 돼. 맞아. 햄버거 독특한데? 햄버거가 안에 장조림 같은 게 들어있어. 와우. 오랜만에 먹어보는 고기 식감이다. 저희가 한동안 스파게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니, 뭐 스위스에서 하도 막 조금 주고 비싼 그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영상으로 당연히 기대를 안 하고 시켰는데.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긴장. 뭐 보고 있는 거야? 겁나 웃겨. 마멋 안녕. 아, 빨리 종전이가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아, 씨, 나만 보고 있어. 아, 얘 겨울잠 자려고 땅 파고 있나 봐요. 아까 이거 바로 앞에 있었거든,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여기? 근데 저기로 갔어, 지금. 갔다. 저기 있잖아. 우와. 저기 있지. 뭐해? 오, 귀여워. 귀여워. 아, 안녕. 안녕, 마마. 어머. 당근이랑 땅콩 주고 싶었는데 이제 없대. 엄청 얼굴이 작아. 눈이랑 입이랑 귀가 되게 작아. 아, 귀여워. 무슨 길고양이보다 더 완전 개람지예요. 아, 집에 있는 땅콩이라도 가져올걸. 집에 땅콩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근이랑 땅콩이랑 살려고 했는데 다 팔렸대요.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다. 또 달리고 서러웠어요. 이쁜 모습 그치? 되게 복받으러 왔어. 어머. 와, 너무 착해. 사람들이 저렇게 땅콩을 주고 하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했더니 오는구나. 땅콩 있는 줄 알고. 맞아, 맞아. 여기서 내려가 볼까? 또 다른 마멋을 찾아서. 저기 내려갔다 그럼 다시 올라와야 되네. 마멋 어디니? 마멋. 마멋, where are you? 마멋, 제발 나타나줘. 마멋. 마멋. 아, 우리 뭐 먹을 거 줄 게 없어가지고 올려놔 우리한테. 그러니까 유인할 수 없어. 저기 밑에 마멋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꿈틀꿈틀했어. 꿈틀꿈틀해. 마멋 동산으로 간다. 간다. 마멋 동산 화이팅. 아, 저기까지 내려가야 돼? 아, 진짜. 와, 이거 올라올 때 보통이 아니겠는데? 아, 죽었다. 거의 등산이야. 죽었어. 와, 마멋 되게 많다.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마멋.
어머, 굴도 보여. 저거 봐, 귀여워. 저 몇 마리 있다. 안녕.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저기. 쟤 쳐다보고 있어. 안녕. 와, 여기 세 마리씩이나 있다니. 일로 와, 얘네들아. 못 참겠어. 귀여워. 니네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 어, 올려 그러는데, 나한테? 올려 그래? 배 안 고파? 아, 여기 땅콩 껍질이 엄청 많아. 아무것도 없지만 속인다. 누가 넘어갈 것인가? 어, 저 땅 파는 거 봐. 오, 쟤 좀 봐. 우리 같이 도망했어. 어, 섰어, 섰어. 어, 귀여워. 거기 니네 집이야? 아, 가족이야? 너네 가족이야? 진짜야. 난 너희들을 좋아해. 친구가 되자. 뭐 주워 먹었네, 쟤. 응, 잘 먹는다, 너. 왜 이렇게 잘 먹어? 응, 잘 먹는다, 너. 너 먹을 거 없으니까 가버리네. 개많네. 오빠 저기. 와, 마모도 엄청 많다. 안녕. 안녕. 넌 뭐야? 웃긴다. 자세히 보잖아. 어. 풀 사이 사이에 한 마리씩 다 있어. 진짜 너무 많아. 너무 귀여워. 너무 많아. 얘도 있고. 저기도 보면 엄청 많아요. 잘 안 보여서. 저기도 있잖아. 있잖아. 잠깐만. 오빠. 케이블카가 멈췄어 갑자기. 멈췄어? 왜? 오빠 설마. 아, 케이블카 이거 끝난 것 같다. 아, 나 아까 전에 티켓 끊으면서 16시에 끝나는 걸로 내가 봤거든? 우리 어떻게 내려가? 어, 난 16시라 해가지고 난 되게. 어? 아직... 아니, 움직인다. 움직여? 다시 움직인다. 다시 움직여? 어. 아, 지금 타려면 지금 올라가야 돼. 혹시 나중에 여기 사스페 오셔가지고 마법 보시려면은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막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관찰해. 진짜 너무 힐링돼요. 케이블카 지금 끝났을지도 몰라, 근데.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아, 끝난 거 아니야? 아까 16시라고 내가 봤던 거 같은데. 잘 있어, 마멋. 케이블카 타기 대작전. 여기 스위스는 다 일찍 문을 닫아. 아까 우리 밥 먹은 식당도 3시 반인데 문을 닫고 있더라고. 어. 와, 빡세다. 괜찮아? 와, 진짜 빡세다. 16시 15분. 아, 15분? 아. 와, 5분 남았다. 와, 큰일 날 뻔했네. 와, 와. 와, 5분 당기고 도착했습니다. 아, 와. 물 마실래? 저 있다가. 와, 나 16시가 왜 이렇게 한참 멀었다 생각했지? 나도 아예 못 보면 어떡하나 생각했었는데 너무 많이 봤어. 아까 전에 마멋이 이리와 하니까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 끝에까지 왔거든. 여기다가 턱을 딱 댔는데 어머, 턱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야. 잊을 수가 없었어. 와, 와, 오랜만에 여기서 쇠맛 난다. 와. 멈췄다. 운행 중지인가? 여기서? 오 마이 갓. 인터폰 같은 거 없나? 여기 사람 있어요! 내려간다. 우리 마법 보려고 한 얼마 썼지? 왕복 케이블카 15만원. 어. 거기다가 밥값 밥값이 85,000원이더라고요. 어, 맞아. 23만원. 아마추어 한번 보려고 23만원 썼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니까. 아, 없어. 이 스위스의 대자연과 이렇게 동물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국에서 누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여기서 지금 돈 쓰는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왜 신혼여행 가면 신혼여행 단 한 번이잖아 하면서 막 많이 쓰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써요. 그지. 근데 값어치가 확실히 있어. 있지. 그러니까 이 가격에도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지. 이거 걸어 올라가려고 해봐. 15만 원으로 어떻게 왔다 갔다. 밀어요. 자동인 줄 알고. 사실 오늘이 저희 스위스 마지막 날입니다. 마멋으로 장식했다. 스위스에서 잘 쉬다 간다. 근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지 다 예상이 된다. 뭐? 스위스에 갔는데 인터라켄 안 갔다, 마테오른 안 갔다 이런 얘기할 거고, 우리 프랑스 갔을 때도. 아니, 프랑스에 갔는데 파리 가서 에펠탑을 안 봤다? 막 이런 얘기 할 거고. 그렇지. 근데 여행의 정답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취향에 맞춰서 하는 거고.
나는 너무 막 사람이 많은 유명한 관광지도 좋긴 좋은데 안 끌리는 데는 그냥 안 가. 나도 그래. 근데 사실 그 대도시만 갈 거였으면은 차 안 빌려도 돼. 안 빌려도 돼. 차를 빌린 이유가 우리는 이런 걸 보려는 거잖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싶었어. 맞아. 차 없으면 가기 힘든 곳들. 맞아. 동네가 이쁘다더니 진짜 이쁘네. 너무 예뻐. 보는 것만 해도 힐링되고 마음이 꽉 찬다 여기가. 맞아. 겁나 높다. 너무 이쁘다. 와, 오늘 오르막길 많이 올라가네. 진짜 오늘 운동량 대단하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주차장. 오늘은 들어가는 길에 라면 꼭 사자. 살 수 있을까 신라면? 오늘 라면 먹어야겠다. 오늘 진짜 먹자.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관문. 주차비가 얼마인 것인가? 주차 티켓을 꽂아도 안 나와요. 얼마라고. 계산하고 왔어. 그래? 40%랑 나왔다. 에? 40%랑. 와, 진짜 저렴한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40%랑, 와. 4시 조금 넘었잖아. 몇 시간에 이만큼 나온 건지 봐야겠다. 아니 진짜 웃기네. 영수증을 제가 봤거든요. 아니 오해할 뻔했잖아 오빠. 계속 오해하고 살 뻔했네. 4프랑이야 4프랑. 40프랑이래. 10배를 뻥튀기를 해. 아니 워낙 다 비싸니까 그냥 어련히 40프랑인 줄 알았지. 지금 뭘 샀는지 보십시오. 뭘 샀는지 보십시오. 됐어. 이제 지나가다 마트 발견해서 그냥 내려버렸잖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제. 행복해. 가면서 먹을 카페라떼. 아니 근데 여기 마트 왜 이렇게 싸? 나 여기 살고 싶어. 되게 빨대 커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빨대는 안 달려있어요. 렛츠고. 되게 오랜만에 집으로 가는 길이 뿌듯하다. 맞아. 와, 라면 여섯 봉지 산 게 이렇게 막 가슴이 꽉 찰 일이냐. 안 먹어도 돼. 나도 지금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고 쳐다만 보자 집에 가서.